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참 나라가 여러분들 많이 썩었죠. 악취가 곳곳에 진동을 합니다. 지금 선관위 채용 비리로 이제 하나씩 밝혀지면서 고위직만 자녀 채용 문제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7급, 8급도 여러분들 관여됐다는, 선관위 전체가 다 썩어 빠진 겁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냄새가, 썩은 냄새가, 견제받지 않고 감사받지 않는 조직은 다 썩게 마련이야. 고인 것은 다 썩게 마련이고. 그러나 2020년도 4.15 총선을 이런 다루면서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썩지 않아야 된 대법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썩은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제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들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소위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됐던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 투표함의 전체에 통과리를 한 새로운 이런 투표지를 여러분들 집어넣은 것이 밝혀진데도 불구하고 모든 대법관들이 합심하듯이 여러분들 그것을 은폐하고 본인들의 판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용해 가지고 조재현과 박정하 같은 사람들이 퇴직하기 전에 그냥 모든 선거 무효 소송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6월 15일 날, 지난 6월 15일 날 4.15 총선과 관련된 정당 투표, 지역구 투표의 대부분을 다 여러분 각하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정말 한국의 병이 참 깊다라고 제가 보는 것은 모든 법관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정권 하에서 임명됐던 대법관들이 정말 참 여러분들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썩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썩은 것을 좀 도려낸다고 하더라도 법관들이 저 모양이니까 이 선거 범죄와 대법관, 그동안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박주현 변호사가 지난 6월 15일 날 최후 여러분들 변론을 펼치는 것을 본인의 여러분 SNS에 공개했기 때문에 세 부분을 나누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앞으로 다룰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안철상 대법관입니다. 안철상 대법관. 박주현 변호사가 이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소송 대리인. 대법관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대법관 변론을 하게 되면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대법관님들이 그냥 마치 형식적으로 듣고 도망가기만 바쁘더라고요. 저는 그토록 건의적이고 존경받아야 될 법대위에 대법관들이 왜 그리 도망치듯 도망가고 그러는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들 전원교체가 되고 채용비리를 시작해서 선관위 주도 계약조사, 나중에 부정선거까지 다 조사될 것입니다. 지금 채용비리를 통해서 선관위가 얼마나 범죄 집단이 조금씩 국민 앞에 드러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대법관님들이 이렇게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펴보고 선거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정해 주시면 국민들이 우르르 보고 존경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법조인 되실 때 워낙 유능하셨겠지만 대법관님이 되실 때 다 그렇게 생각하신 걸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기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 무효 소송에서는 대법관님이 슈퍼입니다. 왜 이렇게 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례대표 투표함은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파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소송에서 증거조사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판결문을 보거나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의 언론에서의 답변을 보면 가관입니다. 한 번도 안 해놓고 뭘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법관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법관들의 작태를 보고 참 낙심했습니다. 야, 나라가 어떻게 썩어도 이렇게 썩어 빠졌냐. 정치하는 놈들이나 선관위 놈들은 그렇다고 치자. 야합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권력을 도둑질했다고 치자. 그 대법관들이 뭡니까? 그 도둑질한 놈들을 은폐하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하니까. 그게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지탱이 되겠냐 이야기죠. 그다음 계속해서 박주현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단순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것이 사법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습니까? 사법부가 망가져서 포퓰리즘 정부하고 연합해서 부정선거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딸들이 단돈 1달러 10달러에 몸을 팔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대법관님의 손주 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권력인지 모르겠지만 가림막 치는 증거조사만으로도 회피하는 이 권력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가장 기본적인 해야 할 일도 안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들었습니다. 조재현과 박정하 대법관이 임기를 끝내기 전에 이것을 종결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대한민국을 외군에서 구했던 것처럼 몇 개 소송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진실로 이걸 제대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 어떤 대법관이 있어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대로 진실을 파헤쳤다. 안철상 대법관님께서 모두의 말씀하셨던 거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 앞에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인데 대법관님 이건 변론 종결하고 결심해서 오늘 오전에 무더기로 기각 판결이 났는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제발 변론 종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증거조사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4명의 대법관 중에 그래도 괜찮은 대법관 한 명은 있더라. 그분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 살았다 이 말을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법관님이 있었기 때문에 전 대법관이 다 융합해서 선거 무효소송 그냥 엉터리로 진행시키고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기각시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파주, 재검표 이런 건 누가 설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대법관 안철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결하기 어려운 상태라든지 이러면 변론 전개도 있으니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각 판단을 내렸죠. 박주현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제발 단 한 명의 대법관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다는 이 말씀이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참 심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문재인 이름 대통령이 당선되던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의 부정선거가 동일한 조작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입력되는 조작값만 달리해서 모든 선거에서 대부분 선거구마다 득표수를 조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득표수를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 앞에서 대법관들이 모두 합심해가지고 천대엽, 조재현, 민유숙, 박정화, 김선수, 안철상, 이동은 어느 한 놈도 정상적인 인간이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이 땅에 살 건데 선거 부정이 일상화가 되면은 베네수엘라의 이름 재판이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들 자기들은
권력 여러분들의 선거 조작할 수 있는 권력에 여러분들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 딸이 여러분들 선거 조작하는 여러분들 그 권력 편이 돼 있으려면 같은 편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이렇게 나라가 썩고 옳은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 없는지 있는 사람들은 나라 떠나면 되겠죠.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사람 쪽에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야, 한국의 대법관들 보면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정당 투표를 완전히 깔아뭉갰던 천대엽과 여러분들 조재현은 인천연수원 여러분들 선거를 깔아뭉갰던 자들이죠. 박정화, 이동은, 김선수, 안철상, 또 지금 아마 대법관 행정 뭐 처장을 하는 김삼환인가 무슨. 야, 어떻게 그렇게 악한 세력들이 있는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도둑놈들 5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올 상반기에 발간됐던 모두 도둑놈들 시리즈 여러분께서 나라를 구하는 활동에 힘을 대준다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 살리기 운동에 여러분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 해결 못하면 진짜 나라 망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